드디어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아주 정말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질문인데, 어렸을 때 그 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거에 애들이 아이들 접하게 되는데 뇌과학적으로 두뇌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쓴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은 환경만,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을 정해주지 말고 이렇게 그물망을 치듯이 거기 걸려들게 하라는, 그 얘가 몸을 쓰면서 놀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데려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억압해 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띄워놓는 애들이 있는 대로 데려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뭐야,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어려서 일찍 스마트폰을 접하면 안 돼, 게임을 접하면 안 돼라는 컨셉으로 하게 되면 뭘 빼앗아 버리냐면, 그럼 우리 애가 즐기는 걸 빼앗아, 즐기는 게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가 오죽하면 게임을 하겠어요. 얘가 얼마나 다른 재밌는 게 없으면 그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재밌는 걸 줄 것이냐를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자, 디지털의 신체 활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15세까지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5살이면은 거의 신체가 이제 두뇌가 전두엽하고 손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건 대부분 5살 이후의 상황일 거예요. 5살 이후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이가 자기 스스로, 아까 셀프 모티베이티드 돼가지고 셀프 콜라보를 하면서 어댑티드, 자기 어댑티드 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게 없으면 도파민 보상 체계가 망가져 버려요, 두뇌에서. 무슨 얘기냐? 보람을 못 느끼는 두뇌로 성장해 버려요. 제가 가장 주의를 주는 게 그거예요. 게임이라도 즐기게 해라.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도파민 보상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평생 우울증을 앓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에. 도파민 보상 체계. 인간은 도파민, 엔돌핀, 그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의 긍정적인 물질, 그다음에 세로토닌. 이 물질들이 두뇌에서 생성이 안 되면 그냥 다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 공포, 대인기, 빚증, 막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울해지지 않도록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떤 경쟁관계 같은 거예요. 학급 친구들 경쟁관계, 직장. 여러분, 군대에서 왜 눈이 오면은 트랩으로 눈을 치울 수 있는데 군인들한테 눈을 치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삽으로? 자살할까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에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연병장 몇 바퀴 돌고 와. 뭐, 야, 너 이거 눈 치워야 돼. 뭐, 집합, 월자 막 벌 주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군대에서는 대부분 우울해져 버려요. 지금 현재 노예 상태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어쩌고저쩌고 막 신날 것 같아요? 어? 군대 갔다 온 사람 물어보세요. 대부분 우울합니다. 힘에 의해서 지금, 나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기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군대에서 간부들이 하는 얘기예요. 총기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엄청나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약간 세뇌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면 미안하게 만들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정신없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루 종일. 정말 내가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야. 눈 오면
포크레인 크레이 저 이거 트랙도 이거 불러야지 4부로 눈을 치우게 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울해질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군대에서. 자,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 도파민 분산 체계가 망가졌어. 무슨 게 보람을 못 느끼는 두뇌가 됐는데 2025년 이후에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오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은 목표의식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목표의식. 도파민은 보람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노르아드레날린은 내가 뭔가의 목표를 세울 때 나오는 목표나 라이벌이 생겼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노르아드레날린. 그래서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태가 삼각관계 상태예요. 한 예쁜 여자가 있는데 얘랑 나랑 경쟁이 붙은 거야. 쟤랑 데이트를 하려고. 그 애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내달꼭 나한테 올것 같아. 막 도파민이 막 하다가 라이벌이 딱 데이트 신청하거나 눈빛을 딱 주는 거면 저놈 어떻게 내가 제압할까 막 어? 그래서 칼부림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뭐, 그 경쟁자가 딱 나타나고 이 여자의 사랑을 얻는 게 나의 목표야. 그때가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 그때 면역력이 가장 강해진대요. 그리고 절대 우울하지 않아. 절대 우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고 저 사랑을 얻어야 되고, 저 경쟁자를 내가 무찔러야 돼. 우울해질 수가 없어. 빨리 비워달라고, 지금. 몇 분, 몇 분? 15분? 몇 시간, 몇 시까지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5시 반이면 끝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삼각관계야. 이때가 인간의 면역력이 가장 강한 상태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 결국 이 사랑 경쟁에서 내가 이길 거야. 내 자신감. 자신감이 있는 상태의 삼각관계. 이게 가장 면역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네. 자, 그런 상태인데, 그게 이제 목표의식하고 어떤 미래의 그 보람 같은 거, 그 사랑을 이뤘을 때의 그걸 기대하는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그 요리를 할때 가장 더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막상 몇 숟갈 먹었을 때보다.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충만감, 허무감이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 배고픈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산악회, 난 산악회 아닌데 회원들이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가장 행복한 게 내려가서 막걸리 마신다고. 지금 같이 온다고 미치겠어. 회원들끼리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또 다른 거기도 약간 러브 로맨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산악회 처음 나온 아줌마 이런 약간 로맨스가 약간 들어가긴 해요. 거기도 약간 그런 거 그럴 때 굉장히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약간 시구공으로 갈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보람을 느끼는 두뇌 그다음 목표의식을 갖는 두뇌가 되려면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아예 없어버리면 그 자체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두뇌의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15세가 넘어버리면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5세 이전에 부모한테 억압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애들은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저랑 같은 세화고등학교 다녔던 이미연이. 나랑 같은 학년이었어, 이미연. 나보다 한살 어리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 자살하잖아요. 전교 1등이 했는데 자살하잖아요. 공부를 즐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만 해도 안 되고요. 거기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게임이라는 것이 경쟁 속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즐기는 게 없는 것보다는 게임이라도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걔는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 도파민 회로하고 노르아드레날린 보상 회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만드는 감정적인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 회로에. 호르몬이 그의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 회로가 게임을 한, 자, 학교 가면 재미가 없어. 우리가 중고 집단, 소속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중고 집단은 소설 게임이야. 아, 학교 애들, 얘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나 지금, 내 클랜들이 있어, 클랜들이. 그, 게임 속에, 전통하잖아, 게임 속에서. 어? 그 클랜들이 뭐 하라고, 나이를 몰라, 별명이니까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70대인지 초등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이 나의 중고 집단이야. 게임에 빠진 애들. 중고 집단. 그 중고 집단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파민 분산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콜라보, 그러니까 협업 능력 자체도 사라져버려요. 협업 능력 사라지지 도파민, 보람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지고 노르아드레날린, 목표를 세우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소셜게임을 통해서 다른 건 즐기지 않았지만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수학 공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아무튼 무슨 뭐 서든어택이나 뭐 이런 거 뭐 게임을 좀 했어. 얘가 열심히 해서 거기서 리드가 됐어. 그럼 얘는 나중에 사업가로 성공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벤처기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지켰기 때문에. 뭘로? 게임으로 도파민 보상회로, 노르아드레날린 보상회로하고 협업 능력하고 전략 게임 능력 이런 것들을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두뇌의 회로가 제2, 제3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주의,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 원칙주의에 가면 그 회로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 평생 거기서 살려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얘를 평생 거기서 살려야 돼. 왜? 자립을 못해. 자립을 하려면 그 두뇌 회로가 반드시 건강해야 자립을 한단 말이에요. 자립을 못하고 우울증하고 막 방 안에 처박혀 있고 막 이렇게 또라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 회로가 망가져버려요. 뭐라도 즐기게 만들어줘야지 인간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회가 오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질문 더 있나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질문 끝낼게요. 몇 분 안 되시면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약 70%의 청중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80% 1부, 2부, 3부 할 때마다 다들 바쁘셔가지고 애들 또 학교 또 끝나면 또 집에 데리고 가야 되고 픽업해야 되고. 요즘에 그 참 강의가 내가 끝나네. 아무튼 여담이에요, 여담. 이게 있잖아요. 교통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파병을 해서 총 전사자가 5,113명인가 그래요. 월남전. 그 파병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간 5,0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10년인가 뭐 6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한국이 파병을 시작한 게 1967년이었나? 그래서 월남전 77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간인데 10년 동안 5,000명 넘게 이제 사망자만 다친 사람 더 많겠죠. 우리나라에서요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한 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 5만 명이에요. 지금은 그게 2, 3천 명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슨 얘기냐? 월남전보다 더 참혹한 게 교통사고예요. 더 많이 죽어요. 전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걸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것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건널목을 두 개인가 건너거든요. 초등학교 갈 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할머니가 따라가면 이제 선생님이 오고 길거리에 학부모도 다 이거 봉사하고. 게다가 잠잘 시간도 없이 그 화물차들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죽고 군대에서도 이게 대치 상황 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졸면 죽으니까. 졸면 죽어요. 전쟁하다가. 그래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AI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운전할 필요가 없고 교통사고가 안 나면 아니 1년에 3천, 2천 명, 3천, 지금 5천 명이 죽어가는데 그것만으로도 난 그거 한가 교통사고 하나만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 나와 교통사고 하나만 진짜 사라진다고 해도 자전거 부딪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건 간에 치명상은 안 입잖아요 오토바이가 좀 조심해야 되잖아 그 자동차가 치명상 트럭 운전사 졸아버리면요 한 20명 죽어버려요 도로에서 트럭 운전사가 졸아버리면 만약에 중앙선 넘어가 버리면 엄청난 전쟁이거든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그 전투에 나가 20명 죽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 경질돼요 엄청나게 희생이 큰 거예요. 한두 명만 죽어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건 제가 인공지능 낙관론자로서 이 교통사고와 AGI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